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섹터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네바다에 36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100기가와트의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BMW가 CATL과 유럽, 중국에서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팩의 공간 활용 이슈로 상대적으로 낮은 MSG 밀도가 단점이었지만 크게 확장성이 뛰어난 장점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 카누, 리막, 빈페스트 등 자동차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업체들만 채택되던 원통형 배터리가 전통 자동차 업계들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전기차형 원통형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108기가와트 수준에서 25년도엔 241기가와트, 30년에는 705기가와트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테슬라가 대부분이지만 BMW, GM, 스텔란티스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상용 전기 트럭의 본격 판매도 25년 이후부터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전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ESS도 원통형 배터리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가시성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그 다음에 세미와 이를 4680 본격 대량 양산에 따라 선제적으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뚜렷한 변화가 있는 원통형 케이스라든지 케이스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시장 확대에 대한 투자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주로서는 TCC 스틸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동국산업 이런 종목들이 신규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TCC 스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6,7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12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 폭발적 수요 확대와 기존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대규모 증설 효과, 즉 니켈 도금 강판 생산 능력을 7만 톤에서 14만 톤으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의 대규모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TCC 스틸은 전방산업, 즉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수요 급증에 따른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사 같은 경우는 독일의 B사의 원통형 배터리 파트너로 유력하고 리비안의 아마존 납품과 그리고 국내 L사의 원통형 배터리 확대 등 업계 전반적인 원통형 배터리 투자 확대가 대세입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 즉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가공업체를 통해서 국내 셀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사업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가지면서 신사업 투자의 부담을 줄이는 캐시카우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사업도 적용 제품이 음식료, 자동차, IT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존 사업의 안정성 캐시카우 역할 그리고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 수요 급증에 따른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TCC 스틸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